What'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,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24/7 chilling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또 간만에 이태리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또 갖고 왔어요. 이 래퍼는 제가 이태리 힙합 음악을 찾으면서 굉장히 자주 눈에 띄던 아티스트였습니다. 인기가 많은 유명한 래퍼예요. 바로 갈리라는 래퍼를 좀 늦었지만 저희 채널에서 처음 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이 래퍼 히트 싱글도 엄청 많아요. 플래티넘을 찍은 싱글들도 워낙 많고 이태리에서는 저는 이분도 굉장히 핫한 래퍼들 중에 한 명이라고 알고 있어요. 갈리와 처음 보는 래퍼가 있는데 택시 B라는 래퍼가 함께한 곡이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이 곡 이름을 유튜브에서 발음을 할 수 있을지가 모르겠어요. 힘들 것 같아요. 네, 잘못하면 옐로우 달러 마크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곡의 제목을 지금 이 비디오를 통해서만 한시적으로 밀크라고 하겠습니다. 밀크. 이 곡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. 네. 프로듀싱이 시클루크가 했어요. 저 시클루크의 프로듀싱도 굉장히 좋아하는 거 알고 계시죠? 다크폴로 갱부터 수많은 래퍼들의 곡을 만들어준 이태리 힙합의 탑 프로듀서 중에 한 명인 시클루크입니다. 시클루크의 프로듀싱에 갈리의 목소리가 들어갔고 뭐 그러면 뭐 노다웃이지. 얘 더 이상 설명할 게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? 이 곡의 가사는 이 곡의 이름답게 좀 자신의 역시나 그런 어떤 부를 자랑하는 얘기도 있지만 예, 이 곡의 이름과 관련된 약간의 내용이 있어서 제가 딥하게 들어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. 아마 남자분들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실 겁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갈리의 밀크 피처링 텍스 B 프로듀스 바이 시클루크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오케이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이거 약자 아시죠? 참 이태리 팝 뮤직비디오는 감각적인 영상들이 너무 많아. GTA 같은 운전 스타일이었어요. 아, 역시 저는 인트로 딱 듣고 아 역시 시클루크다. 러하고 덥한 느낌의 그거 아시죠? 아 나 너무 좋아 진짜. 시클루크의 프로듀싱 너무 좋아. 아 목소리 되게 도파다. 저는 이 갈리라는 래퍼의 음악 예전 음악들을 우연하게 조금 들어봤었는데 지금의 어떤 이런 분위기랑은 조금 다른 분위기? 약간 밝은 분위기의 곡들도 많아서 사실은 이 곡 들으면 조금 뭔가 그 사이에 뭔가 사람이 달라지거나 각성한 느낌을 보는 것 같아요.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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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태리 힙합 뮤직비디오는 어떤 래퍼들의 포즈나 제스처 이런 게 하나하나가 무슨 패션 잡지 화보 같아. 되게 멋있어. 아카펠라로 쫙 들어가는 부분이 야 소름 돋게 만드네. 야 뮤직비디오가 이렇게 곡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전개가 되지 않고 굉장히 좀 시네마틱한 느낌은 있어요. 오!
이럴 판 뭐지? 와, 갑자기 트랩 메탈 스타일의 랩을 시전하네? 오! 이런 거는 스카로드에서 느낄 수 있는 바이브인데? 아! 이 래퍼 누군가요, 진짜? 미쳤는데? 오! Yeah! 어떡할 거야? 갑자기 분위기가 트랩 메탈이 돼버렸어. 아, 빨리 일렉 기타라도 누군가 갖고 와야 될 것 같아. 야, 미쳤다. 지금 갈리가 입은 옷도 조금 지금 눈에 띄는데 저게 그거죠?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디오라고 션 스트시랑 콜라보한 그 의류 같은데? 어, 멋있다. 존나 멋있다. 존나 멋있습니다. 이름을 제가 제대로 발음하기가 힘들다는 게 좀 안타깝지만, 아, 역시나 너무 멋있었어요. 와, 갈리는 뭔가 그 시크하고 뭔가 냉혈한 같은 느낌으로 탁 내뱉는데, 텍스비가 갑자기 막, 와, 트랩 메탈로 뻑 지르니까 순간 막 깜짝 놀랐어. 롤러코스터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가 쑥 내려가는 느낌이죠. 와, 멋있다 진짜. 역시 이태리 힙합 뮤직 비디오들이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취향의 스타일들을 많이 찍는 것 같아. 연출을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래퍼들의 어떤 아웃핏이나 이런 게 다 막 패션 모델 같고 화보 같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더 좋아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. 곡, 패션, 뭐 영상미 이런 거, 아, 진짜 너무 완벽하다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/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